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롯데자이언츠의 새 주장 악바리 오빠 멋지나의 주인공 손아섭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2019년도 주장 손아섭입니다. 양상문 감독이 직접 뽑아주셨는데 당시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많이 부담감이 많이 밀려왔고 책임감도 좀 많이 커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선택해 주신 만큼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주장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어렸을 때 좀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나도 한번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솔직히 받았어요. 받았고 일찍 찾아온 만큼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젊음의 패기로서 한번 부딪혀볼 생각입니다. 또 목표가 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선수가 야구장에서만큼은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근성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팀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정말 3시간에서 4시간 딱 그 시간 안에서만큼은 후회 없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장서서 좀 후배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한번 더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좋은 성적을 내서 정말 팬분들과 함께 가을에도 같이 호흡하고 싶고 정말 저희 롯데자이언츠 우승한다면 사진 야구장 마운드 위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롯데자이언츠가 우승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울고 계실 거기 때문에 슬픈 노래로 더 울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멋진 팬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오랫동안 지금 16년째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더 부담이 또 크기도 합니다. 네, 뭐 우승을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아쉽고 개인적으로도 부담감도 크고요. 하지만 또 그런 멋진 팬들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야구 또 근성 있는 야구를 해서 팬분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선수단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승했던 게 1992년이었습니다. 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이런 뭐 다시 보기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의 그런 경기 영상들을 또 몇 번 봤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가슴이 많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TV로만 볼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TV를 보면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장일 때 또 우승을 하는 것도 또 값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도 제 야구 인생에서 뭐 감격적인 순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한국 시리즈를 제가 주장일 때 우승한다면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고 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그리움, 공허함 이런 글귀를 올렸다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뭔가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시합을 했던 그 시간들이 그립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또 막상 이렇게 시즌이 가을 야구도 못 해보고 끝나다 보니까 한 시즌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 과정도 길고 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허탈하기도 했고 하여튼 야구를 할 때 야구장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립고요. 별명이 많습니다. 차직공룡, 오빠 멋지나 여러 가지 있는데 자이언츠 오빠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요. 롯데의 심장이라는 그런 또 별명을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심장이라는 이런 부위가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위잖아요. 롯데라는 팀에 있어서 저라는 선수를 크게 생각하신다라는 좋은 뜻이라 생각을 해서 기분 좋고 또 책임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타석에선 눈빛에 반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격폼이라든지 눈빛에 변화를 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눈빛, 그 표정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멋있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경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런 거를 표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실 정신도 없고요. 상대에게 지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표정들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조금
못생기게 나오더라도 투수한테 이길 수만 있다면 그 표정 그리고 타격 폼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는 이름 옆에 닉네임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SNS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서 따로 그런 닉네임을 쓰는 건 없고요. 그냥 팬분들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빠 멋지나라고 질문만 했지 오빠 멋지다라는 대답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만인의 연인이 아니라 한 여자의 연인이 되어야 되는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어서 근데 하지만 뭐 저도 언젠가는 또 한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야구라는 스포츠에 조금 제 자신이 쿨해질 수 있을 때 아직까지는 제가 야구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잘해주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안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준혁 선수의 선배의 길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34살 정도에 그냥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이 여자다 싶으면 해야죠. 네. FA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외 진출을 하지 않고 롯데에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실력에 비해서 많은 출전 기회를 또 받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상으로 많은 또 팬분들께서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보답은 경기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두 번째로는 당연히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하는 모습을 팬분들께 보여줄 수만 있다면 보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FA 때 두 번째의 더 큰 그런 목표인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 꿈만을 쫓아가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컸었어요. 제 개인적인 꿈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비록 실력이 안 돼도 한번 부딪혀보고 싶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부딪혀보고 싶었고 오기도 생기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정말 우승 반지가 있었다면 또 그때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 야구 인생에서 어떻게든 제일 큰 목표가 정말 우승 반지 하나라도 껴보고 은퇴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당장 눈앞에 제 목표 하나하나를 이뤄 나가는 게 더 좋다 생각하고 근데 팬분들과 함께 우승 반지로서 꼭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보답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할 순간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베스트 장면이 하나 있고 워스트 장면도 하나 있는데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자면 아무래도 2011년도 플레이오프 1차전 9회말 원아웃 만루에 동점에서 제가 동살타를 치면서 그 경기가 연장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쳤어요. 단기전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거기서 제가 좀 더 침착했다면 그 2011 시즌 때 저희가 한국 시리즈를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후회를 많이 했고요. 또 반면에 조금 좋았던 기억은 2017년도 준 플레이오프 때인데 1승 2패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경기 지면 이제 끝이 나는 날이었는데 큰 소리를 쳤었어요. 어떻게든 5천원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이 컸는데 홈런 두 개를 치고 많은 타점을 해서 팀을 또 5차전까지 끌고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장면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또 하루에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 베스트가 곧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1, 3분 타순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는데 본인은 그래도 좀 선호하는 타순이 있나요? 선호하는 타순은 2번이고요. 1번과 3번의 장점들을 조금 섞어놓은 위치가 2번인 것 같아요.
일단 1번처럼 타석은 많이 돌아오고 또 3번처럼 나름대로 또 찬스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고 제가 좋은 성적이 나는 타순을 조금 선호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독님이 정말 저희 팀에 제가 몇 번을 들어갔을 때 가장 뭐 좋은 성적이 날지를 판단해서 타순을 짜시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는 해야죠. 어느 타순이든. 지난 시즌에 어쨌든 정경기 출장을 목표로 했다가 벌써 하지 못하면서 확신이 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시즌에도 대근 목표입니다. 사직 야구장 우익수 자리에 제 자신이 서 있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정경기에 대한 목표는 은퇴하는 그날까지도 제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본의 아닌 손가락 부상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지만 그 앞에 6월 달에 다쳤던 햄스트링 부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만 더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썼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부상이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좀 많이 상심도 했고 하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144경기를 정말 우익수 자리에서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야구 모자 안에 써놓은 글귀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즌을 치르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쓰거든요. 좋았을 때의 그런 기억들을 기억으로 꺼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면 메모한 걸 보면서 아 내가 좋았을 때 이런 식으로 경기 준비를 했고 이런 식으로 타격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 슬럼프를 빨리 탈출하는데 굉장한 큰 효과가 있고요. 헬멧은 저랑 365일 거의 붙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보기 쉬운 곳에다가 써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통산 타격은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무슨 욕심이 있는지? 단 하나의 기록이라도 한국 프로야구사에 남기고 싶은 욕심은 있고요. 이런 통산 타율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최다 출장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통산 타율은 하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뭐 쉽진 않은데 최다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지금부터 더 절제된 삶을 살고 더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애착이 있는 최다 출장에 대한 로망은 있습니다. 변혁 선수 중에서 3천 안타를 달성할 선수 가장 유력한 피드라고 하면 전하석 선수를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현재 1,563안타인데 네. 3천 안타까지 가능할까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대충 이제 봤는데 몇 년 동안 몇 개를 쳐야 가능한지 그런 걸 또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통산 타율보다는 그래도 확률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2천 안타도 못 친 선수가 3천 안타를 논하기에는 좀 오바인 것 같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또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즌의 각오와 팬들에게 끝으로 전말씀 해주시죠.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자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야구장에서 와일드하게 좀 팬분들께 좀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후배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런 좀 달라진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활발해진 롯데자이언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은 뭐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올 시즌에도 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최고의 사직 노래방을 만들어 주시면 그 성적으로서 꼭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해 팬 사인회에서 팀 모자를 쓰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뭐 저희 롯데연지에 우승하면 꼭 그 모자를 쓰고 마운드에 오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스포츠타임에서 리허설로 미리 써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써야죠.